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의왕지역 팀장 봉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한계동 7세대의 신축 현장이고요.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한 위치이며 이 의왕역에는 GTX까지 개통 예정이라서 교통 호재까지 있습니다. 2룸과 3룸 타입이 있고요. 그 중에서 3룸 타입 보여드릴 건데 분양가는 3억 초반이에요.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실내 현관의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세 칸의 신발장 들어가 있고 전신 거울도 있어요. 밑에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픽스 창이 들어가 있는데 개방감 있게 답답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에 3연동 중문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 거실 먼저 이렇게 보이고요. 저기 안쪽은 안방이고요. 반대편에 2번 방과 욕실이 있어요. 자, 2번 방 먼저 볼까요? 자, 2번 방 되겠습니다. 자, 2번 방은 화이트 톤의 실크 벽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재볼게요. 자, 이쪽이 2m 50 나오고요. 자, 이쪽이 3m 10 나옵니다. 한쪽 벽면이 3m가 넘어가는 넓은 사이즈고요. 이쪽으로 붙박이장이나 침대, 책상 이렇게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은 공간이고요. 뒤쪽으로 창문도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2번 방 보셨고요. 이제 우측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템바보드 스타일의 타일로 포인트를 줬네요. 위쪽으로 환풍기 있고요.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에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메인 욕실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복도식 구조로 따라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주방이 나와요.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완벽 분리된 공간이고요. 11자 구조예요. 이 아일랜드 식탁까지 포함해서. 자, 이 식탁은 뭐 요리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식사하실 때 사용하셔도 괜찮은 그런 식탁이고요. 위에 조명까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스 3구 들어가 있고요. 메리 푸드 환기창도 크고요. 싱크볼에 자, 쭉 오시면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한 거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주방 보셨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보셨고, 자, 주방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짜잔, 바로 김치 냉장고를 옵션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넉넉한 공간에 김치 냉장고를 옵션 드리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3번 방이에요. 자, 3번 방 되겠습니다. 3번 방 역시 화이트 톤 실크 벽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이 2m 30, 자, 이쪽이 2m 50 나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3번 방이고 어린 자녀 방도 괜찮고요. 아니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붙박이장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안쪽으로 다용도실도 있어요. 자, 다용도실 들어가 보면 자, 넓게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자, 안쪽으로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 수도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고요. 환기창까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는 모습이라서 짐 같은 거 보관하실 때도 괜찮겠네요. 자,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아까 처음에 거실 쪽 한번 볼까요? 자, 거실 되겠습니다. 자, 거실 이쪽이 이제 소파월 되겠고요.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포쉐린 타일 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제 TV를 설치하시면 돼요. TV는 뭐 100인치까지도 들어갈 만한 아주 넓은 공간이고요. 천장 쪽은 우물형 천장에 간접 조명, 메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거실 창은 LG 하우시스 샤시를 사용했고요. 채광, 통풍, 환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거실 폭은 3m 90이 나와요.
자, 거실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되겠습니다. 안방 역시 화이트 톤의 실크 벽지로 깔끔한 모습이고요. 폭을 바로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20, 이쪽은 3m 10 나옵니다. 거의 정사각형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대형 침대, 화장대, 붙박이장까지 배치를 하셔도 여유 있는 모습이고요. 환기 채광창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위에 메인 조명도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자, 안방 욕실도 오, 일반적인 안방 욕실에 비해 크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 샤워기와 환기창까지 있는 안방 욕실 모습. 안방 욕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었고요. 분양가는 3억 초반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밖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큐!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루였습니다. 봉주루!